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를 가다 오늘은 이제 방글라데시 불교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리랑카 불교,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를 이제 다 소개하고 베트남 불교까지 소개를 했죠. 이제 방글라데시 불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방글라데시 불교를 그 방글라데시를 가보면은 참 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한때는 그 다 불교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에 그냥 둘러싸여 가지고 소수 종교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전통을 지키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 보면은 참 안타깝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사실 그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거든, 인도. 나중에 이제 갈라졌지만은, 영국 때문에 갈라졌죠, 영국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파키스탄은 이제 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제 동파키스탄.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했고, 또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저 그 인도의 콜카타라고 있어요. 벵갈, 서벵갈이라고 그러지. 그게 다 같은 그 언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실은 동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종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동벵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13세기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에는 철저한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이슬람이 침투하면서 많은 불교도와 그 저층의 힌두교도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힌두교와는 다르게 불교도들은 아주 고대로부터의 불교 혈통이 면면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2, 13세기에 이르러서 불교는 치명타를 당하고 마는데, 지금은 전 인구의 지금의 0.7%에 불과합니다. 과거 대승 밀교의 전통도 강했던 역사와는 다르게 지금은 상자부 전통을 받아들였고, 전 인구 대비 0.7% 가운데 그나마 65%는 동남부 찌따공 구릉지대에 산재해 있습니다. 창마, 마르마, 줌마, 바루와족 등입니다. 불교 공동체는 찌따공과 다카의 도시지역에까지 진출해서 강한 결속력과 유대에 의해서 불교 신앙을 지켜하고 있습니다. 바루와성을 가진 불교도들은 주로 찌따공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고는 하지만 아소카 대왕의 불교 전도단 파견 이후에 비로소 불법이 제대로 전파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은 인도에 속했죠. 특히 팔라 왕조 시대에 불교가 널리 퍼졌고 많은 사원과 탑들이 건립되었습니다. 팔라 왕조는 750년에서 1174년경까지 인도 북동부 지역을 지배한 불교 왕조이죠. 수도는 파탈리푸트라, 지금의 파트나, 인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이 거의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인 파탈리푸트라는 마가다국의 수도였고 불교의 발상지 같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파트나라고 이제 부르죠. 많은 불교 유적이 이 지역에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불교의 산실이었지만 나중에 대승불교가 흥기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날란다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위크라마 실라 대학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한 많은 사원이 건립됐는데 그 가운데 매우 큰 사원 가운데 하나가 1931년 발굴되었죠.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서 18세기 때까지 존속했던 사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도에서 불교가 이슬람의 침투와 공격으로 12세기에서 13세기경이면 거의가 소멸하지만, 지금의 서벵갈 지역과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불교가 한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현대 인도 불교에서 순수한 인도 불교의 정통이 희미하게 남아 이 지역에서 명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방글라데시 불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방글라데시 불교는 참으로 대단했었지만 현재는 경제난, 소수 종교로서의 받는 박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교를 지켜가는 방글라데시 불교도들을 보노라면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유명한 불교 사원대학만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불교 교육과 학문 연구의 센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글라데시 불교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한 고승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되기도 하는 등 불교는 소수 종교로서 위협을 받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뭐 일일이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 국가 안에서의 생존은 눈물겨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가 경제 또한 좋지 않는 상황에서 불교도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불교회의 같은 데 참가해 보면은 같은 불교도로서 도움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본래 인도권이지만 종교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긴 이야기는 뭐 생략하겠지만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동파키스탄이 되었다가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했죠. 방글라데시는 인도 벵갈주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던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동양의 질서를 흔들고 모든 틀을 바꿔놓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일조를 해서 아시아가 기독교의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했고 불교는 혼란을 겪는 순환의 시대로 만드는 데 결정타를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 불교학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학문의 식민지화를 해서 아시아의 불교학자들은 영어란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자로서의 날개를 달 수 없도록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현대 방글라데시 불교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 조선시대 박해를 받았는데 고려시대 너무 흥성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중으로부터 신망을 잃었던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불교는 본래 인도 불교인데 이슬람의 침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인도 불교 내부에서의 부패도 하나의 뭐 요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견하지 못했고 민중과의 끈끈한 유대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에 의한 숲속 불교, 동굴 불교와 한데도 한 원인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그 불교 전성기 시대에 그 스님들은 그냥 숲속에 가서만 생활을 하고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을이나 이제 사회하고 유대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슬람의 침입도 있었지만 그 마을의 사회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했었다. 인도 불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중국 불교가 존재하며 한국 불교가 존재하겠는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람까지 얕잡아보는 비종교적인 관점은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불교는 이래저래 힘겨운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현대불교는 이슬람의 위세에 눌려서 맥을 못 추기도 하지만 경제난 또한 가중되어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한때의 방글라데시 불교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했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과거에 화려했던 불교의 흥성을 강조해도 공산의 메아리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글라데시 불자들은 지나온 자신들의 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화려했던 불교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불행한 현실을 감수하면서 이제 견딘다는 논리입니다. 방글라데시 전 인구는 뭐 한 2억 정도 되죠. 그 가운데 불교들은 200만 명이 채 안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동남부 항구 도시 짓다꿍 지역과 그 구릉 산 그
지대에 이제 분포해 있고 인종적으로 다양하죠. 대개 네 개의 민족 인종들이 이제 불교도로 구성되어 있고 방글라데시 불교는 매우 이른 시기에 전파되었지만 굽다 왕조 시대부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방글라데시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굽다 왕조는 서기 319년에서 이제 605년까지 쿠샨 왕조가 멸망한 후 4세기 초에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하여 북인도를 지배하던 이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쿠샨 왕조 시대에도 불교가 이미 방글라데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굽다 왕조 시대입니다. 굽다 왕조 시대에는 십진법이 발명되어 이제 수학이 도입되었고 찬드라굽타 2세 때는 쿠샨이라는 것은 이제 월지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샤카인, 투르크인과 같은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북인도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굽다 왕조에서 민족의식이 트이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참 불교가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의 현대 방글라데시 불교는 이제 상자부 불교죠. 상자부 불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